둘, 셋. 샷업 블리처스. 안녕하세요. 블리처스의 주한 샤입니다. 네, 멤버 간의 케미를 알아보며 전 세계 과자를 소개해드리는 픽유얼 스낵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픽유얼 스낵 제목에서도 느껴지는데 저희 오늘 맛있는 과자 먹을 수 있는 건가요? 맞습니다. 오늘 이렇게 픽유얼 스낵을 위해서 저와 샤 씨가 모인 이유가 있죠. 왜 저희 둘인가요?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희 둘이 성격이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네. 네. 저는 MBTI가 INFJ거든요. 인프제입니다. 저는 INFP입니다. 봐봐요. 저랑 샤 씨가 이렇게 비슷하잖아요. 비슷한 거예요? 네. 네. 그러면은 저희 유닛은 인프즈 어때요? 인프즈. 네. 인프즈. 그러면은 저희 인프즈와 함께 픽유얼 스낵을 시작해 볼까요? 좋습니다. 근데 그 전에 저희가 간단한 게임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빨리 게임하러 갑시다. 빨리 게임해 볼까요, 그러면? 좋아요. 샤 멕시코 페루 칠레. 아, 샤가 너무 샤 주환 이제 좀 느리게 나오는데 주환이? 어쩔 수 없죠. 주환 엑설런트. 아니. 샤 아니 과자 이름인데. 대단해. 아 잠깐만. 엑설런트 대단해. 오늘 끝난 거 아니에요? 샤 남이 찍어준 사진. 감사합니다. 아 너무 뭐야. 쉽네요 이거 게임이. 쉬운 게 아니라 아는데. 하나 둘 셋. 꽂이? 젓가락. 아, 꽂아 이거 바삭한 거 꽂이로 꽂을 수 있어요? 잠깐만. 야, 천천히 되겠는데? 안 돼, 이제. 만들고 와줘. 안 돼, 안 돼. 우리 진 거. 이길 거 같다고 과자 먹고 하더니 졌네요? 아, 아깝네. 되게 다양하게 드셔보세요. 단맛이 아주 살짝 있고요. 약간 말린 고구마 약간 그 뭐라 하지? 그런 느낌입니다. 그리고 이 나초 칩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맛있어요. 그냥 맛있습니다. 토스티토스 나초가 이게 미국 과자긴 한데 멕시코에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. 나초랑 쇠고기랑 채소를 같이 먹으면은 맛있대요. 하지만 저는 그냥 나초만 먹는 걸 좋아합니다. 저는 진짜 못 먹는 건가요? 당연하죠. 도전하겠습니다. 이길 것 같은데? 게임 파시 끝! 뭘 봐줘. 감사합니다. 이 살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이게 뭔가요? 그거, 아니, 어디 나라 그거죠? 이게 약간 한국의 포카칩과 맛이 굉장히 비슷합니다. 아 진짜? 이거 먹어봤어요? 저 아까 먹어봤는데. 저는 이거를 예전에 먹어봤어요. 아 진짜? 네. 네. 그 한국 편의점에서 이거를 팔아가지고 그 크리스랑 같이 퇴근길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한번 먹고 도저히 못 먹겠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 크리스가 추천해줬구나. 네. 얘도 한번 먹어볼까요? 그죠. We got the sauce and the spicy. 약간 특유의 그게 있는데 뭔가? 약간 셔요. 첫 맛은 쉬고 그 다음 맛은 약간 좀 셉니다. 좀 많은데 홈런볼도 맛있고요. 썬칩! 제가 제일 좋아하는 썬칩도 맛있고요. 스윙칩! 그리고 맞나요? 스윙칩! 아, 한국 과자 너무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. 다 추천드립니다. 저는 타키스를 좋아하시면은 아마 쫄병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 뭐지? 티카?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허니버터칩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감자칩은 일단 다
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저희 임프즈가 멕시코, 칠레, 페루의 과자를 먹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네, 한국 과자와 또 다른 매력을 가진 과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각자 제일 맛있었던 과자가 뭐예요? 저는 개인적으로 나초. 저는 티카. 티카. 티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멕시코, 칠레, 페루의 다양한 과자를 드셔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브리저스의 임프즈 차 주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